저희 놀래키려고 욕실에 누워있다가 잠이 드셔가지고 사실 딱 들어왔잖아요. 아우 졸려 이러고 사실 딱 있는데 오! 정말 아유, 아 신하 선배님들 소재는 끌리지 않는 것 같아요. 전설이라고 그러잖아요. 어, 해제 강시장아. 기대가. 네 아이돌 그룹에서 정말 강신장 토크 신화를 꿈꾸는 남자 김동완. 예전에 이제 제가 신화 활동을 한참 할 때 주변에 이제 많은 스태프분들이나 이런 동료들이 있는데 내가 그분들한테 스트레스를 많이 푸는 경우가 있었어요. 예전에 그 부산에서 온 제가 죄송한데 이름을 기억을 못하는데 붕어라는 애칭으로 불리던 동갑내기 스타일리스트가 있었는데 제가 가방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요. 제가 제 가방이 뭐 비싸서 그런 게 아니라 가방 안에 이렇게 항상 약이나 뭐 지갑도 들어있고 이래서 하루는 가방이 없어져가지고 밴 안에서 야 내 가방 어딨어? 야, 내 가방. 붕어야, 내 가방 어딨냐니까? 막 찾는데 못 찾는 거예요. 가방이 없는 거죠. 스타일리스트가. 네. 야, 내 가방 어딨냐니까? 내 가방! 야, 내 가방! 여기 있네? 혜성이랑 에릭 씨가 아직도 보면서 술을 드시면 자기들이 괜히 동원아, 네 가방 어딨어? 네 가방 어딨냐고! 네 가방 어딨어? 네 가방 여기 있네? 그때 한 번 그 붕어라는 스타일리스트 분이 우셨어요. 부산에서 올라온 그 붕어 분이 또 한 번은 이 붕어라는 스타일리스트 분이 약간 눈치가 없으셨어요. 그래서 주얼리 분이랑 그 핑클 분들이랑 연말 추석 때였나요? 아무튼 큰 대기실을 같이 쓴 일이 있었는데 혜성 씨가 이렇게 화장실을 가시면서 아마 화장실에 코를 풀러 가시던 길이었나 봐요. 붕어야 나 휴지 좀 줘. 이러고 몰래 점잖게 나가는데 이쪽에서 붕어가 와, 똥누게! 와, 똥누게! 어떡해. 그런 캐릭터들이 있어. 남자 다른 얘기. 와, 똥눌렀어. 제 눈치 없다. 막 이렇게 주의를 줬나 봐요. 어. 그때 되게 눈물을 많이 흘리고 그 친구가 일을 그만뒀던. 저희를 버리고 떠났던 그런 가슴 아픈 붕어의 얘기입니다. 그럼 지금도. 지금 저 동아 씨는 그때에 비해서 지금 마음가짐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? 이제 시간도 많이 흘렀고. 제가 그 공익근무를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게 저희가 하는 일보다 정말 많은 돈을 벌고 있구나라는 것과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구나를 느껴서 훨씬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했어. HOT 리더 우리 그 슈가 슈가 문슈가 HOT 당시에 굉장히 좀 잘해주는 편이셨습니까? 아니면 제가 말해도 되는 거죠? 예, 예. 문슈가 예예 저희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주위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한 노고를 잘 몰라요. 그래서 짜증도 좀 많이 내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타일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친구였어요. 예. 저희가 이렇게 스모키 화장을 저희가 했었거든요. 저 듣고 계신 거죠? 예. 제 얘기 들리시죠? 슈기 여러분, 제 오디오 나오고 있는 거죠? 예, 예. 예. 귀여워요. 근데 이제 차를 이렇게 탈 때 보면은, 저희가 이렇게 문을 안 열었었어요. 그러니까, 저희가 제일 먼저 도착하고 매니저가 늦게 와도 기회 앞에서 기다렸어요, 이렇게. 문 열어줄 때까지. 문 열 때까지. 왜냐면 이게, 그 순간에 신비주의가 깨진다. 신비감이. 딱 앞에서 딱 서 있으면 매니저가 저기서 뛰어요. 딱 열어서 들어가면 그것도 엉덩이를 내밀고 들어가면 혼나요. 다리를 넣고 이렇게 해서 싹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. 이렇게? 싹 이렇게? 예. 예. 근데 그게 이제 5년 동안 적응이 된 거죠. 그래가지고 그 상태로 제가 군입대를 하게 됐잖아요. 예. 그게 적응한 상태로. 예. 그때 뭐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이랑 같이 군복무를 했어요. 지성 선배님이나 뭐 박광현 선배님 뭐 이런 분들이랑 그 윤계상 후배님인데 그때 병장이었어가지고 그 윤계상 씨하고 이렇게 해서 다 이제 외박을 나갔는데 택시가 딱 왔는데 딱 이러고 있었어요. 다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막 이러고 있으니까 택시가 그냥 가버렸는데 진짜 혼났어요. 일병이 이거 문을 안 연다고. 제 코너 다음 주에 다른 코너 짜오겠습니다.